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들으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랑해마지 않는 헝그리 로봇에서 들으시는 독특한 이펙터 모나스트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 로봇의 모나스트리 듀얼 프리셋 폴리포닉 옥타브 제네레이터입니다. 여러 노트를 동시에 연주하더라도 모든 현에 옥타브 이펙팅이 적용되어 보다 시니컬한 톤을 내어줍니다. 심플한 드라이 웻 플러스 마이너스 노브로 손쉽게 연주자가 원하는 톤을 만들어냅니다. 모나스트리의 가장 큰 매력은 듀얼 프리셋. 여기 보시면 지금 페달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두 개의 풋스위치를 이용해 동시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데 있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이 모나스트리의 다양한 장점들을 네.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이 옥타브를 제너레이팅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채널 한 채널이거든요. 드라이 웻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12시 방향이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의 중간 위치다 라고 네. 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옥타브의 이펙팅을 제어합니다. 역시나 12시 방향이 아래 옥타브와 위 옥타브 50대 50 중간 위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옥타브 하면은 접근하기가 쉬운 페달은 아니에요. 그렇죠. 연주를 할 때 이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 다루기에 이제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뭐냐면 옥타브를 얼마나 걸어줄 것인가. 나는 드라이 시그널을 좀 더 들려주고 옥타브 이펙터 사운드를 좀 덜 들려줄 거야. 를 요걸로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연주하는 것보다 위에 옥타브 를 쓸 거야. 아니면 나는 밑에 옥타브를 쓸 거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설정, 아래 설정을 따로 해두시고 아래 것을 먼저 켜서 사용을 하시면서 나는 위에 옥타브도 쓰고 싶다. 또 추가로 사용을 네. 하시면 되는 거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레이턴시가 있네요. 살짝. 자, 그러면 아예 저희가 드라이 시그널 쪽으로 좀 더 가보면 자연스럽겠죠. 좀 더. 약간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저음이 늦게 따라와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게 좀 빨리 쳤을 때 네. 자 여러분들 좀 빨리 쳐서 들어보세요. 못 따라오죠. 이게 그냥 치면 잘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저음이 좀 더 늦게 따라와서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외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레이턴시가 심하게 발생하는지 있나요? 제가 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나와요. 자 드라이 쪽으로 좀 더 그럼 여기서 고음도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좀 똑같이 좀 분리 네. 어느 정도 하고 아 느리네요. 아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번엔
하는데 이게 못 따라오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요 세팅이고요. 위에를 자, 저음을 더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운드를 모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아, 이게 좀 천체적 난국이네요.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요, 네.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치면 상관없어요. 뭐 내가 솔로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리프를 칠 거예요. 네. 보세요. 이제 확실히 두 명이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네. 좀 드네요. 두 명이 치고 있는데 한 명이 계속 저는 거예요. 박자를 둥 따 두둥 둥 따 따 떼 따 떼 따 따 떼 따 떼 따 떼 야 똑바로 안 쳐? 야 씨 드럼 야 에이 다시 쳐. 뭐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브 페달과 물려서 네. 좀 이제 아르페지오 같은 걸 연주를 해주시면. 이게 과음한 로얄 블루드. 그러니까 로얄 블루드가 취했어. 그죠. 전날 이제 술을 엄청 마시고 다음날 이제 숙취를 이기지 못하고 합주하는데. 아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방금 술 취한 저거 그 로얄 블루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리프적인 거는 우리가 좀 뭐 약간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러면은 옥타버 우리가 월러스나 이런 제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거라 뭐 모듈계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형님 이렇게 쓰라고 만든 페달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반적인 옥타브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헝그리 로브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 애신데 굉장히 궁극적이고 되게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헝그리 로봇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아날로그 기반으로 제작이 되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함을 가져가고 이 디지털 옥타브 페달들이 장점이자 단점인 거는 뭐냐면 굉장히 뭐랄까 정확한 옥타브를 연출을 해주고 레이턴시 없이 정확하게 피킹하는 순간에 반응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그거를 인위적으로 느끼시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프를 연주를 할 때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뮤즈라든지 로얄 블루드 같은 타입의 옥타브 연주를 기대하고 접근을 하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링 모듈이나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의 느낌을 살린 슈머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옥타브를 걸어서 연주하는 리버브 사운드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할 때 굉장히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금은 독특한 페달이다. 가장 헝그리 로봇다운 페달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씨 먼저 모나스트리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이름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 옥타브니까 옥타브 연주만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새로운 연주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방금 이제 만들어내신 톤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티스트한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뭐 연주 생활이나 뭐 이렇게 창작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이 처음에 저희가 당황을 많이 했어요. 당황을 많이 했고 이 단순히 옥타브라는 생각에 접근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은총 씨가 만들어낸 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헝그리 로봇다운 사운드였다라고 이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이 저희가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펙터 타임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펙터를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잘못된 사운드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지막에 은총 씨의 매끈한 멋있는 연주로 이 헝그리 로봇의 매력이 가감없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5 네. 네, 같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옥타브를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모듈레이션 사운드에 다소 피곤함을 느끼셨다 지겨움을 느끼셨다라는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네. 오시면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로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